도살대가 갖고 몇 승이나 가. 엘리트 바글거리민 날에는 엘리트를 잡아줘야죠. 하나, 둘, 셋. 네 마리 길 없나? 아, 네 마리 길 있네요. 또또또 또, 또. 에, 몸박이 나온다고? 네, 얼음은 같이 쓰려면은 저거 다른 거 있어야 되죠. 유전 몸박. 아니, 불격이 왜 나와? 잠깐만. 쓰레기 나왔네. 와, 피 깎이는 거 봐. 와, 너무 세다. 폭주. 루시비 면치요? 이렇게 하면 두번 오르나? 한번 오르나?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몸박 디펙트. 아드 빠따 주시바. 아예 폭주가 안 나오네 여기서. 똥개미요. 아씨 진짜. 아이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암튼 똥개미. 유전 몸박으로 가자. 이미 형편없어 보이지만 정상이라고요. 하나에만 맞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 진짜. 그래도 하나만 좀 맞았으면 좋겠다. 아니 체력 18인데 이거 실과반을 말이? 몸박으로 간다. 아 이게 셀 필요 없잖아. 아니 저거 왜 있냐? 타격 두장 합쳐놓은 거 아니야? 어 죽겠다. 잠깐만. 왜 폭주하드를 하지 않았지? 그래도 높이 격하네요. 우라늄님 반갑습니다. 절힘발이 랭기 하위 모 무적 무적 받아 주시바 말이라고. 유승희동 가지볶음님 안녕하세요. 님 아까부터 계셨잖아요. 말이 인사보시라니. 사람의 예의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되죠. 아씨, 발이 기본 예의. 유교 방송. 발이에다가 저거 놨으니까. 이제 금방이네. 여기서도 방어도나 올릴게요. 근데 방어도 올릴 거 말고 할게 없네. 때려. 그러면 이제 나올 거다 나왔지? 참호나 뭐 이런 거? 재물? 야, 근데 얘가 재물 써도 되나? 체력 어떻게 채우지? 빙하. 잔상? 잔상 절힘?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엘리트 많은 곳 하나 둘셋넷 다섯. 엘리트 다섯 마리가 있어? 불 하나도 없이? 저거 갔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간다.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유 어지럽다. 전경기 나오면 왕관 집을 말하죠. 아유 어지럽다. 아유 어지러워. 한 턴은 아무것도 못하네. 어지러움 떡상. 얘네들 언제 떨어뜨리지? 한대 맞으면 실과 바늘 다 깎이는데. 아, 핸드 진짜 거지 같네. 이 게임 이래서 안 돼.
30딜 너무 아프고. 네, 무적 몸박. 알고리즘 떡상. 나중에 무적보다 더 좋겠는데, 알고리즘이. 이미 어느 정도 코스트 대비하면은 더 좋지 않나? 무적보다? 아, 이 빙하 안 나오네. 킹령화. 근데 유령화는 내가 여기서 안 집어도 애들 몇 대 때리면 나올 텐데. 북머 드롭 없이 넣어도 괜찮을까요? 유령화. 그런가? 오히려 몸박이라서 유령화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민첩 1이 떨어져봤자 아무 상관도 없고 몸박으로 때려잡으면 되고. 엘리트 잡으러 갈 건데 몸박 붕대를 하나 넣어놓을까? 일단 넘어가죠. 드롭 포션 없나? 하이롱이다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거 언제 잡냐? 이거 그냥 넘길까? 게임명 그대로라고요? 아, 바뀌었지 않나? 아니, 이거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지? 이제 바뀌었을걸요? 사기라뇨. 하여튼 선택받은 자 저거는 답도 없어. 냉정함이 뿔이 아니라서 왠지 넣기 좀 그러네요. 빙하면은 그냥 넣겠는데 뿔도 아닌 냉정함이 나온다고? 폭주 무적 몸박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무적 나중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한금 9. 황금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아, 황금이 아니라 저거 뭐야. 알고리즘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재물 하나 나왔으면 되냐. 발굴. 이거 써서 나중에 발굴로 다시 쓰죠. 강하다. 손상 걸렸는데 방어력이 저렇게 올라? 대갑 죽 좀만 더. 그리고 드로우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아 잠깐만. 어? 응? 잠깐만. 아니 아이 어? 이거 1일 도전이라서 도루만만 돼. 뭐야, 알고리즘 안 썼어? 무적이나 쓰지 뭐. 에바투나님 반갑습니다. 뇌 혼란. 저거 문박 다시 나올 때까지 막을 수단이 없는데. 킹 12 면세. 잃어버린 두뇌 능력. 킹시 시작. 악몽 넣을까? 악몽 알고리즘. 악몽 강화할 시간이 없을 텐데. 강화할 시간만 되면은 할 텐데. 어, 미라스. 아니, 이럴 거면 집지. 킹라손 수고요. 아니 몸박은 아니 저거 바리케이드 어디갔어? 이런 젠장. 킹시 시작. 해시계. 에, 가지는 필요 없죠. 잔상절임? 잔상처림 졸라 세겠다. 아니 근데 저거 강화할 시간도 없는데 욕심이요. 아이 잔상처림.
오우야. 뭐요? 잘상설이 보려면은 저쪽에요. 옆집 가세요. 복수하듯 발굴 모적 알고리즘 모적 알고리즘 뭔가 아우틸 봐. 아니 유선 알고리즘이나 보세요. 하위모 하위모 몸박 욕심인. 욕심 너너 눈알 튀기 넣을까? 미라손 창공지능 포션이나 사가죠. 웬일로 개노삼이 안 나오지? 무적 또 나왔다. 하이랜드 어실. 바리트가 안 나옴. 살려줘. 나왔다. 알고리즘 돌리는 게더 좋은데. 이중 시전 저거 나중에 치워야겠다. 알고리즘 물 올랐네요. 알비? 연금 작도 독박. 어, 킹스트롤 갔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하이랜더 터진다고요? 지우면 되죠. 아스트롤랩에 다른 애들 다 나올걸요? 얘 필요 없고. 하지식도 필요 없긴 한데. 수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파지식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한장 넣을 게 없어서 수비 넣어야 될것 같은데. 증기 장벽이 더 좋으니까.
디펙트가 아니게 되어버렸. 하위몰. 다리 꺾기? 약화 없는 다리 꺾기. 하위모 몸박. 엘리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마리가 끝이야. 하나 둘 셋. 세 마리가 끝이네요. 그러면은 칼날 여왕 노려야지. 물음표 많고 엘리트 세 마리 잡는 곳으로 가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근데 여기로 가면 상점 없음. 뭐 역학 정도면은 봐줄 만하죠. 아 이거 아유 안쓸 뻔했네. 썼으니까 됐어. 냉정함 조각 모음. 현두미 담당. 아 이거 진짜 싫어. 아 진짜 아 너무 싫어 진짜. 아니 아유 광기 하위 뭐? 아 이거 드로우 말리면은 아 극혐이네 진짜. 저주 받죠. 하이랜더도 하고 있고. 킬각 멸시. 하위 보스면 킬각인데. 알고리즘 키우려고 했다고 생각하죠. 날려봐. 가지 멋어. 아 이런 젠장. 킹고리즘.
뭐야 방금. 아 이건 또 무슨 버그야. 빛나는 카드, 홀로그램 카드. 그 왜 비싼 카드에 홀로그램 붙여놓잖아요. 그저 빛 그 자체가 되어버린. 눈알키기 넣을까? 드로우 없으면은 좀. 네, 하이랜더 노리고 있어요. 아, 뭐야 보스 도너스네. 에 하렌이라서 몸박 안 집습니다. 드로우 없어서 되게 난감하네 이거. 그래? 어? 얘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끝났다고요? 그러네. 드로우 포션 왜 썼지? 지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탐색 넣어도 되지. 동전 돈 필요 없고요. 부적. 부적 좀 빨리 좀 나오지. 허미 바리케이드가 밑에 빠졌죠. 와 유선 떡상 싱골리즘. 1코 69 수비 쓰냐? 아이 칼 날려왕 안 나올 결이네 이거. 안전띠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맞으면은 저거 없어지는데? 안 맞나? 아슬아슬하게 안 맞네요. 네, 룬시비 면체 빠질 뻔.
나왜 야구공 안 때리고 이상한 애 때렸지? 이도류. 이도류 개꿀이긴 한데 이거 핸드 안 말릴라나? 고개? 드로우 없으니까 고개 넣을까요? 이도류 개꿀이긴 한데 이거 드로우 말릴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고개. 와, 저거 몸부림 진짜 위협적이다. 발이 빨리 나와서 살았네. 염주 좋구요. 전, 천. 근데 이거 룬십이면 제 빠지는데. 그래도 자면 되니까 전천 찾아보죠. 자면 되죠. 7명? 아, 이거 안 되나? 일단 이번 턴 막을 수 있죠? 아, 저거 왜 안 꺾었지? 왜 안 썼을까요? 왜냐면 안 써도 이번 턴에 끝났기 때문. 이제 와, 1509점. 점수 미쳤다. 근데 오늘 1600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나? 아무튼 승차 없이 1509점이잖아. 몇 등인지 한번 볼까? 8등! 저녁, 아니, 새벽 시간에. 남은 시간 8시에 8등. 와. 예. Yeah.